맛있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글이나 평론이 아닌 영상인데요. 지난번에 그 인천 남동구 선관위에서 봉인지 뜯고선 막 집어넣고 또 봉인지 붙이고 또 집어넣고 봉인지 또 뜯고 또 붙이고 이거 보셨죠? 이봉규 TV에서도 공개됐는데. 또 어떤 분이 제보한 거를 올려놨는데요. 이거는 그때 인천 남동구가 아니라 전주 완산입니다. 영상인데 이것도 또 충격적인 영상인데요. 일단, 이거를 올려주셔서 그대로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제공해 주신 제보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시는 영상은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전주 완산구 선관위 사무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영상 아래에 표시되고 있는 시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5일 밤 9시가 넘은 시각에 저짓을 하고 있습니다. 3월 5일이면 본투표가 있기 4일 전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저렇게 기존의 봉인지를 뜯어내고 가짜 사전투표지를 저렇게 마구 집어넣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인천 남동구에서도 저것과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저짓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계속 지켜보십시오. 네, 지금 막 그 수셔 넣죠. 봉인지 뜯고 막 쑤셔 넣는데 저게 밑에 시간이 나오는데 9시 17분 뭐 27초 이렇게 올라가는데 밤 9시에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로 보이는데요. 소쿠리로 들어와가지고 저걸 막 집어넣습니다. 지난번 인천 남동구에서도요. 이 영상 남동구 영상을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건데, 야, 저거 보십시오. 저거, 이 다음에는 그 다음 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래, 봉인지는 붙어 있는데 저거 왜 붙여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봉인지 뜯고 다시 저렇게 쑤셔 넣고요. 뭐, 어마어마한 저게 수백 장을 넘어서 수천 장이에요. 저 소쿠리가 나가고 소쿠리 또 들어오고 그래요. 저렇게 엄청난 저 인천 남동구에서도 그러더니 전주 완산에서도 그러니까 저 소쿠리가 나가고 들어오고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대통령 선거 0.7%로 짝밖에 차이 안 난 거 이상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 이 부정선거가 더 쉽다. 왜냐하면 후보가 전국적으로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작업하기가 좋은 거예요. 인천 남동구에서 했고 전주구 방주에서도 할걸요. 왜냐하면은 전라도도 손을 대야 돼. 왜냐하면 어차피 전체 투표니까. 근데 이제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거는 전라도 손 안 대도 되죠. 왜냐하면 손 안 대도 이기는 데니까. 근데 이 총투표수를 따지잖아요. 대통령 선거는. 이거는 지난 3월 9일 3구 대선입니다. 대선에 이재명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막 쑤셔박아 넣은 거로 우리가 의심을 하는 건데 지역구별로 다 다른 게 아니라 대통령 선거는 호남에서 표가 더 많이 나와야지. 호남에서 이기고 지구가 아니라 전체 대한민국에서 이겨야 되니까 대통령 선거니까. 그러니까 전주에서도 저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하는 우리가 의심을 하는 겁니다. 예, 통 바꿔가면서 저렇게 또 쑤셔 넣죠. 아까 통이 아니죠.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선관위에서는 뭐라고 이제 말하자면 해명을 하냐면요. 저거는 원래 빈통이었기 때문에 빈통에 봉인지 놓고 관외 사전투표지가 도착하면 저렇게 넣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더라고요. 인천 남동구 그때 우리가 항의하고 난리치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봉인지 한 번 뜯고 넣어야 되는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저게 그 봉인지 뜯었잖아요. 뜯고서는 쑤셔 넣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봉인지 붙여요. 그리고 그걸 또 떼요. 그리고 또 쑤셔 넣어요. 그리고 다른 거 또 붙여요. 그러니까 봉인지가 의미가 없는 봉인지에 스카치 테이프예요. 그러면 봉인지를 왜 붙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번 그러니까 지네 말대로 빈 투표함에 봉인지 붙였다가 누가 불순물을 넣을까 봐 붙였다가 투표지가 들어오면은 띄고 투표지 넣는다 이거예요. 그럼
한 번 붙이고 끝이래. 그걸 왜 또 띄고 또 쑤셔놓고 또 띄고 또 쑤셔놓고 그래. 두 번 세 번 쑤셔놓은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관외 사전 투표가 전주 완산에 저렇게 한꺼번에 많이 들어와서 그것도 밤 9시가 넘어서 왜 저런 작업을 하냐. 저렇게 막 몇 개인지가 몰라요. 엄청나게 들어와죠. 소쿠리 박스가. 가지런히 정렬된 소쿠리 박스가. 소쿠리 박스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소쿠리 박스가 그냥 전국에서 저렇게 사용이 된 거예요. 이건 이번에도 이렇게 되면은 이건 큰일 나는 거니까 이번에는 저 소쿠리 박스로 이동하는 거 안 돼요. 아, 관외 사전 투표 거기서 현장에서 투표하면서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처리를 안 하는 거지. 경찰 입회하에, 그 다음에 참관인 입회하에 그 관외 사전 투표 거기서 모아가지고 거기서 투표하면 넣으면 되는데 왜 소쿠리로 와가지고 왜 저거를 저기다 밤에 야간 작업을 하느냐 이거예요. 야간 작업이라는 건 저 몇 명만 남고 나머지는 선관이 저게 전주 완산인데 저기 나머지 직원들 다 퇴근한 거죠. 그리고 그 몇 사람만 저 핵심 몇 사람만 밤에 야밤에 저런 짓을 하는 거. 나머지 선관이 직원들은요 밤에 저런 일을 했는지도 모르겠죠. 당당하면 낮에 작업해야지. 왜 밤 9시 넘어서 저런 작업을 해. 그리고 봉인지 띄었다 붙였다가 말이 됩니까? 그게 무슨 놈 봉인지.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오후에 이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직접 주재했는데요. 여기서 북한 선거 개입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 여기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고 이제 다른 얘기도 하면서 방위라든가 안보 얘기하면서 이제 선거 도발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자유민주 정치 시스템에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직접 얘기입니다. 이거를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그동안 70년간 감행해 왔는데 이번 4월 총선을 앞두고도 사이버 공격 등 여러 양태로 이어질 수 있다. 철저한 대비를 당부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난번 국정원 점검 보고도 받았을 거고요. 선관위 국정원 점검. 그다음에 그 다음에 후속 어떤 보도 아니죠. 후속 정보를 받았을 거예요. 국정원에서 파악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뿐만 아니라 이 안보회의에 있는 각 기관들이 사이버 공격, 이 선거 앞두고 이게 해킹이란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라 하면서 민, 관, 군, 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아, 참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뒤늦게 이제 이렇게 지금 선거가 코앞이니까 걱정되시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진작에 이걸 수사를 지시를 하고 이랬으면은 지금쯤 우리가 안심하는 선거 제도로 선거 치를 수 있는데 선거 지금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급해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대통령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각 기관들이 대통령의 이 얘기를 지시사항을 아마 철저하게 대비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기자들이 있는 데서 이 정도 얘기했지 기자 없는 데서 지시할 때는 아마 부정선거 뭔가 첩보가 있으니까 제대로 대비해야 된다 하고 작전을 짜겠죠. 이번에는 부정선거 하면 뭐 국민도 죽지만 누가 먼저 죽어요? 대통령이 먼저 쫓겨나요. 국힘당이 작살나는데 대비를 하겠지. 안 하면 말이 됩니까? 대비를 저는 한다고 보는데 근데 생각 이상으로 대비할 겁니다. 상상 이상으로. 상상하는 거 뭐 이제 뭐 소쿠리 박스 이런 거 뭐 대비하고 뭐 봉인지 대비하고 뭐 여러 가지 하겠죠.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봉기 TV에서 벤자민 윌컷은 그게 3년 전 영상인데 제가 다시 올렸어요. 왜냐면 상기시키느라고. 그거 왜냐면 대통령실이나 검찰이나 국정원이 보라고 또 올린 거예요. 그 전자개표기 해킹 들어오는데 취약한 정도가 아니라 투표 결과값을 조작할 수 있는 칩이 들어갔대잖아요. 거기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컴퓨터 공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 회로도를 보고 IBM 회로도 설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거 그대로 방송 내보냈어요. 그런 거 보고 그냥 상상하는 그런 뭐 지금 나온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전자개표기를 왜 고집을 했느냐. 조혜주가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결과값을 자기네들이 밖에서 누군 몇 표로 이기고 몇 퍼센트로 이기고 다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까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메인 서버 체크까지 대비를 하셔야 돼요. 대비한다고 믿어보죠.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설렁설렁 대비할 거 아닙니까? 뭐 QR코드 없앴으니까 좀 나아졌고 CCTV 잘 정비됐으니까 좀 나아졌을 거다. 예? 이 21세기 대명천지에 어떻게 저 부정선거를 하냐. 처음엔 이러다가 지금 바뀌었죠? 그 CCTV 벌써 보완하고 그 다음에 QR코드 없애고 이게 지금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수검표, 검표를 이렇게 좀 철저히 한다. 바뀐 거 아니에요? 이게 부정선거를 인식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정도 인식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버로 귀신같이 결과 바꿔치기 합니다. 소쿠리 없어도 소용없어요. 없애겠지 소쿠리는. 소용없다니까요.
수표지는 상관없이 서버하고 전자 개표기에서 바꿔버리니까 그건 눈으로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떡하실 겁니까? 제대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번에 그다음은 뭐 얘기 안 해도 알겠지. 얘기 안 할래. 에이, 나 진짜 입이 아프다. 입이 아프다. 이래서 섭섭한 거예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수정석 한마디 안 했잖아. 이래서 섭섭한 게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뒤늦게 이제 이러고 나오셨는데 선거 얘기하면서 시스템 점검하라고 이제 나오셨는데 사이버 공격 얘기하면서 이렇게 참 늦지 한 발씩. 지금이라도 잘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주 철두철미하게 메인 서버 전자개표, 메인 서버 전자개표. 그 밖에도 아시죠? 입이 아파 여기서 얘기하기. 제가 얘기해야 됩니까? 아, 국정원 뭐에다 둬요? 국 끓여 먹어요? 선관위 그놈들. 아유, 선관위 말 듣지 말래니까. 아유.